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성황 이루어져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쪽에서는 3차 후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규정 짓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력을 동원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키스텝 식구들을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의 대열의 선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상당히 길긴 하죠. 일부 언론에서는 인간이 3000년 동안에 쌓아온 지식을 불과 40일 동안 알파고 제로가 습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무서운 속도의 세상에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 쌀이 반도체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성장과 과실의 열매는 다름 아닌 3차 산업혁명 시대 쌀인 반도체 산업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엔진은 AI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모든 시스템의 핵심적인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AI를 누가 먹일 것이냐? 그 식량, 쌀은 다름 아닌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키스텝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디에 활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또 높일 것인가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 시장과 그에 대한 분석 관련된 시장 규모가 세계 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우리는 그것의 1%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보다 보다 넓게 창출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또 이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도 모시기 힘든 발제자와 또 우리 토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실제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도 기여를 하고 계시고 또 아이온의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의 우리 오재철 대표 역시 벤처 특히 이 빅데이터나 AI 업계에서는 너무도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부산에서 먼 걸음을 해주신 한국정보과학회 홍보희 교수님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 또 드리고요. IITP의 김용철 CP님, 네, 김 박사님께서도 또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정부는 규제를 개혁해서 이 시장을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제가 말씀드린 밥과 같은 빅데이터를 성공의 길로 이끌기란 해안들을 모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 키스텝은 정책에 담아서 사회 문제 해결하고 경제 성장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40분 정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또 제가 여러분과 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임기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죠. 전 세계에서 AI나 4차 산업혁명 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전 국민에게 관심을 받은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충격만큼이나 또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철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알파고 리 했을 때 1대 4로 해서 알파고 리라는 버전이 이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알파고 제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맨땅으로부터 시작을 한 기계가 작년에 알파고를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 버전을 100대 0으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제 뒤쪽에 어떤 기술과 데이터의 힘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몇몇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많은 상상력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자극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이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또 부르는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는 이제서야 본격적인 2차 산업이 왔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산업혁명이란 주제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간에 이러한 누구는 3차 산업혁명, 누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누구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산업 4.0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큰 변화가 우리 목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보기에 뭔가 우리가 여기서 큰 기회와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크게 두 가지 큰 기대와 변화가 있죠. 첫 번째 모든 혁신에 해당이 되는 것 또는 흔히 말하는 혁명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희소했었던 것들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것은 증기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생산해내는 것들 다시 해서 방적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옷에 관련되어 있는 가격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게 만들어냈죠.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기하고 개선리를 사용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그 밑바탕에는 기술적으로 표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고 부품이 표준화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3차 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소위 얘기되는 것을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가 목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AI와 데이터 또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기반화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대단히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적인 도전이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것에 인간들이 많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 중에 하나가 1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이 되고 꽃필 무렵에 약 1811년에서 1815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기계가 자동화되는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무렵에 자동차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장도 1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깊었었던 영국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영국 정부에서 고용 문제하고 산업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차 산업하고 마부들의 실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뭐를 만들게 되면 적기 조례라고 해서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걸 만듭니다. 이 레드 플래그 액트는 뭐냐면 고용, 다시 해서 마부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마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 소유주들은 한 명의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동차 앞에서 몇 미터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이제 자동차가 나가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10여 킬로 이상으로 빨리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 영국이 20, 30년의 자동차 산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번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때
우리 직업 또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는 최근 들어서 AI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업혁신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 부분을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앞쪽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만들어낸 것은 3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낭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 그림은요, 지난 30년간의 컴퓨터 CPU 하나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인데 대략 100만 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요, 지난 30년간에 1GB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격이 1억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즉, 30년 전에 10억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저장소 가격이 지금은 10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로축은 로그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이 10배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좀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이 보이는 그림은요, 나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나사 가지고 있었던 전체 슈퍼컴퓨터실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을 달나라에 수차례를 보냈죠. 아폴로 13호뿐만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많이 쌓아 올렸는데 이 인공위성에 대한 설계, 컨트롤, 우주선에 대한 조작들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실입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슈퍼컴퓨터가 가지고 있었던 CPU와 메모리의 합보다 여러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S나 노트가 두 배 이상의 메모리와 두 배 이상의 CPU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휴대폰 한 대를 가지고 수백 개의 인공위성을 설계하고 조절할 수 있고 인간을 달나라에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거나 애니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낭비를 하고 있고 이 낭비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지우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제가 종종 사례를 드는데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제 모든 일정표를 제 아내 휴대폰하고 동기화를 시켜놨습니다. 아, 이거를 좀 한 2, 3년 전부터 끊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 그 제 비서가 제 일정표에다가 올려놓을 때는 15분 전에 꼭 알람을 울리게 해놓거든요. 제 아내는 15분 전에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값까지 찍어가면서 알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혼자서만 당하고 있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 휴대폰을 가끔 합의하에 이제 훔쳐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치졸한 행동이긴 한데 실제로 뭐 카카오톡을 보거나 이러면은 저도 자존심 상하니까 제 아내 그 사진 폴더를 봐요. 그럼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무엇을 먹었는지를 사진 폴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근데 한 3, 4년 전에 제 아내 사진 폴더 보니까 4,000장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열어봤더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텐데 방바닥 찍힌 사진, 천장 찍힌 사진, 얼굴 반만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 원래 대학원 전공은 아동 심리학인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 지우냐고 그랬더니 아내 표현이 지우고 아끼기 위한 비용보다 낭비하는 비용이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학적인 대답인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쏟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저장소 부분에 있어서 또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는 충분히 낭비할 수 있고 이러한 낭비가 이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혁신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괴를 꿰뚫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또 보유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이것은 뭐 IoT 인프라스트럭처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일 수도 있고 또는 5G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통신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유통되고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고 실시간적으로 맞춤형으로 사용자 맞춤형으로 뭔가 지능화된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특징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자율진화,
기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기계 스스로가 적응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의사결정을 사람과 협력을 해서 하거나 사람 없이 협력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 그 가장 유력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죠.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미국에 가면 테슬라 자동차를 여러분이 렌트해서 쓸 수 있고 테슬라 자동차는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아마 멀지 않은 순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7년 미만의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운전이나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제 무인으로 작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과총에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직관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있거든요. 과학기술 부분, 인사관리 부분, 그리고 세일즈 부분,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협력을 하고 사람과 기계가 협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이 데이터 드리븐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실시간 반응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실시간 기업, 또 실시간 사회, 실시간 정부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정부에서 우리는 가버넌트 3.0이라는 형태, 또 전자정부 3.0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죠. 그 얘기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와 지능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개인 맞춤형 또는 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번 정부와 이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비전이 바로 새로운 전자정부의 비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요즘 흔히 해서 그 가상화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환율 문제들 그리고 또 공공 부분의 수요와 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세월호 같은 큰 사건 사고에 대한 문제들 행정적인 지출과 행정적인 이벤트 사건에 대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국가와 실시간 기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아마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 결합이 된 정부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단위와 국가적 단위 더 작게는 기업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이 데이터로 확보가 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발전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은 크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겠죠. 첫 번째 중요한 축은 바로 사회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 바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고용과 또 더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4차 산업혁명 또 3차, 2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직업의 양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일하는 문화가 변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에이징 컨트리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그 사회적 구조와 또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의 문제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와 AI와 그리고 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문제라고도 또 봐질 수 있으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한 축은 바로 산업경제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 정부에서 두 가지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소득주조의 성장이고 두 번째 혁신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대단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것이 사실은 큰 과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그 사이를 채워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역할 또 그 안에 있는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는 것의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키스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바탕의 기저는 바로 과학과 기술이 되겠죠. 사실 뒤쪽에 제가 그 화두를 던질 텐데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 저변 또 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과 같이 민간 주조로 할 수도 없고요. 또 중국의 그 공산당과 같이 찝어가지고서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형태로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두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과학과 기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환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또한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또 국내에 있는 많은 리더분들, 특히 산업체 부분들에서도요, 국내의 작은 리소스들,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는 것 할까 하는 것을 다각도로 전략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 기반 강화를 하기 위해서 초연결 지능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데이터 생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 또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나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회 교육 체계를 어떻게 혁신하고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 이 두 큰 축을 두고 그 가운데에는 제조, 이동체, 자동차를 의미하거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드론과 같은 게 되겠죠. 에너지, 물류, 유통, 농업, 해양, 안전 등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러한 데이터 기반한 AI와 인프라스트럭처에 힘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그 자체는 굉장히 같이 뉴트럴한, 그래서 같이 중립적인 것이죠. 이것이 화학과 결합이 되고, 이것이 물류와 결합이 되고, 이것이 농업과 결합되고, 이것이 금융과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것은 융합과 연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회적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에 관련된 것,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 가치와 철학이 녹아내림으로써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범이 된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고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장관분이 네 분이 들어와 계시고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청와대가 간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적인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그 밑에 중요한 역할하는 데이터와 또 통신, 새로운 형태의 통신 네트워크들,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범부처적으로 고민이 되고 또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에 큰 공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향후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이 조직에서 규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인프라 문제, 혁신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격적으로 제가 한 15분 정도 무슨 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4차 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로 또한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죠. 학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러셀리라고 얘기하는 뭐 지금은 버클리에 가 계신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제가 한 줄로 하면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러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한자를 갖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인공, 인공의 반대말은 자연이죠.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 인공폭포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의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지능은 뭐냐?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한자어 그대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이제 포괄적인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또는 사람 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 연구 분야를 가지고 왔었어요. 기계나든 사람이든 지식을 다루고 지식을 공유를 하고 또 다음 세대 지식을 전파할 수 있으려면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한테 가장 유리한 지식 표현은 바로 말과 현재로 쓴 글, 그리고 그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계한테도 과연 말, 사람의 말과 글과 그림이 유리한 지식 표현일까요? 아마 기계의 두뇌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식학습과 지식 표현 체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식을 처리하기 위해선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지식을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을 통해서 기계가 표현 체계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필요하죠. 우리가 이걸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고, 기계학습 중에서도 인간의 뇌를 모사한 기계학습을 우리가 인공신경망,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접층을 한 걸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하는 걸 딥 러닝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딥 러닝이라는 건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론 학술적으로 우리가 연역적 추론, 뭐 귀납적 추론, 유비적 추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추론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꺼번에 하고 있죠.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기계가 추론을 하는 reasoning, inferencing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위에 학습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 기반 위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 그거를 기계가 하든 사람이 하든 이걸 우리가 계획, 플래닝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사람이든 기계든지 간에 지식을 표현하고, 지식으로부터 남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또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분야가 만약에 자율주행자동차나 로봇이나 또는 의료 부분에 있어서 진단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는 이미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음성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글자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사람처럼 캐릭터를, 글자를 읽는, 그걸 우리가 자연언어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된 결과에 대해서 학습 추론 계획을 통해서 세상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핸들을 꺾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뭔가 툭 나타났는데 그게 강아지이냐 또는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할지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인지라는 것이 단지 인념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에 관련된 것과 함께 특히 학습 추론 계획에는 윤리 문제와 도덕 문제, 법규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단순히 기술과 또는 산업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서의 또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로서 중요한 대두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분야가 바로 기호적 접근 방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이 비기호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호적 접근 방법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BC 대략 한 뭐 400년 전쯤이 되는데요. 그 얘기 보면 240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씨앗이 심어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에 보면요, 실제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1941년도, 43년도에요.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첫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존 맥시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다트머스 대학에서 우리가 이 분야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딥 러닝에 대한 이론이 나온 것은 1962년도에 프랭크가 퍼셉트론 수렴 이론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검증을 하면서, 아, 인간의 뇌처럼 기계가 똑같이 일종의 학습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은 길게 보기에는 2000년 전에 씨앗이 심어진 거고요. 또 짧게 보기에도 60년, 70년 전에 인공지능의 기술적 토양이 시작이 됐고 연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본 예를 들자면 알파고가 됐던 IBM 왓슨이 됐던 국내에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 엑소브레인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그 중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AI가 됐던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여기에 다음과 같은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요리 기구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나 GPGPU라고 얘기하는 다시 얘기해서 대규모의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얘기할 때는 대규모 연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acceler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속화한다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뭔가를 병렴분산 처리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속화한다는 얘기는 오래 걸리는 일을 짧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고든 또 저희 회사든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GPGPU라고 얘기하는 건 게임을 할 때 주로 썼었던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연산자죠. 이거는 전부 다 그래픽, 3D 그래픽이란 건 다 벡터 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PU 안에는 그 벡터 연산하는 코어가 적게는 2,000개에서 많게는 4,5,000개가 들어있거든요. CPU 하나에는 그 연산자가 4개밖에 많이 들어있어봤자 10몇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GPGPU나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서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4천만 원짜리 컴퓨터로 4년 동안에 제 피 한 방울을 넣으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제가 300살까지 살 수 있는 뭔가 알약을 만들어내는데 4년이 걸린다고 하면 4년 동안 4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마존이나 구글에 클라우드 위에 올라있는 GPGPU에서 똑같은 복잡도를 풀었을 때는 4분, 5분 만에 동일한 비용을 갖고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4년을 4분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아, 이산이 아닌가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4년 후가 아니라 4분 후에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이것을 가능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다시 얘기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중에 핵심은요. 옛날처럼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생각을 했고 뭔가 천재 같은 애가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이론으로 만들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융합적인 실험과 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상당히 끝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몇 년 걸릴 걸 몇 분 만에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CPS,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트윈스라고 얘기해서 물리 환경과 가상 환경을 동기화시켜 내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많은 실험과 많은 가능성을 가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놀랍게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 공짜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작년도에 현재도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덩어리가 바로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내놓은 텐서플로우라는 것이거든요. 이 텐서플로우 같은 엔진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와 계신 김영철 CP님 또는 PM님께서 1년에 한 300억씩 해갖고 5년을 투자한다면 5년 후에 그게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게 작년도 봄에 오픈소스로 구글이 전체로 통으로 전 세계에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이 되냐면은 구글이 10년 전에 오픈소스로 개방했었던 안드로이드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동안 삼성전자가 OS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놓고 나서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 S8하고 갤럭시 노트 8은 여전히 안드로이드고 구글에게 라이센스 피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의존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구글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생태계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이 아까 말씀드린 GPGPU를 포함한 가장 큰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1등도 구글인 거죠. 이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요리를 할 때 랍스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데이터 부분이 되겠죠. 전 세계 모든 걸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나 아니면 GPGPU와 같은 형태는 점점
공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 4년, 3, 4년마다 가격은 2분의 1로 떨어지고 하드웨어는 속도는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공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짜는 아니겠지만 우리 전기 쓰듯이 그냥 꽂으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고 그냥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전체는 아니지만 점점 더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안 가는 게 뭐냐? 바로 데이터죠. 구글도 그렇고요. IBM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구축을 하고 여기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하더라도요. 데이터 구축을 하는 전문 인력이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Knowledge Graph라는 프로젝트예요.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알렉사에 들어가는 인력이 현재 고용된 인력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경우죠. IBM은 작년도에 헬스케어에 대한 그 메디컬 헬스 레코드를 가진 회사를 인수합병을 3조 원에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요, 그 예를 들면 MRI라든지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2TB짜리 하드디스크에 넣으면 대략 하드디스크가 30만 개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거를 3조 원의 인수합병을 작년에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이터 회사가 있는지 없죠. 예. 또 그런 데이터를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대단히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게 이제 움직여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점점 더 무료가 되고 있고 공유 경제로 가고 있지만 데이터에 관련된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데이터 힘이 아마도 미래의 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데이터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지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형태로 우리는 관심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키스텝 수요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그 빅데이터를 주제로 오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관심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미래에.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됐던 기술들이 하두비니, 몽고디비니, 뭐 카산드라니 하는 이런 기술들이었고 모두 다 오픈소스죠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대단히 낮은 비용으로 대단히 안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심 가진 게 바로 두 번째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제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 처리하자라는 관심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자고 얘기했었던 게 R과 같은 형태의 분석 도구들이 대단히 이것 또한 오픈소스입니다. 발전하게 되고요. 또 디스크 기반이 아니라 메모리 기반에서 분산 병렬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스팟 같은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메모리 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계가 지능을 갖도록 하고 기계가 뭔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기계가 뭔가 보다 지능적 서비스를 하자는 대로 관심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제 표현으로 보자면 빅데이터, 많거나 복잡하거나 다양한 데이터에서 스마트 데이터, 똑똑한 데이터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의 가독성 데이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키스텝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키스텝에 있는 데이터의 80%가 아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고 PDF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기계 가독성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래프하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은요. 기계가 읽었다고 해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기계 가독성 데이터로 어떻게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변환을 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 2011년도에 걔네 화이트하우스에서 오픈 가버먼트 디렉티브라고 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부터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기계 가독성 데이터로 공개를 해야 된다. 아래 한글, PDF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개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를 가능하도록 하죠. 두 번째 스마트 레벨은 기계 학습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기계가 학습을 하려면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볼륨, 대단히 많은 데이터에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대규모 데이터이면서 그 안에 뭔가 기계학습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는 기계학습 가능 데이터, 다시 해서 머신 러너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목적은 바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프리딕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프랙티브 서비스, 바로 얘기해서 보다 능동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이 존재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거나 통계청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에서 내놓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학습 가능한 데이터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럼 기계가 학습 가능하도록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는 스마트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스마트 레벨 1 기계 가독성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미래에는 스마트 레벨 3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계가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데이터 자체가 의미 모호성이 해소된 상태, 이걸 우리가 Semantic Interoper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기계가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것,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 데이터를 꿰뚫고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도록 리즈닝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고, 또한 기계가 스마트 비헤이비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똑똑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상태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기계가 그거로부터 패턴을 발견해서 학습을 하고 기계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방법으로 아마 발전을 해 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국내는 아직도 어떻게 기계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현재 스마트 랩의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20년, 30년을 돌이켜보면요. 연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또 이거에 기반해서 데이터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호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연산 비용이 비싸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에게 어떤 지능적 모델을 가르치는 과정을 거쳤다면, 2000년도 이후에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기계학습에 관련되는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기계학습이 상용적으로 쓰인 과정을 보면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2005-06년부터 기계학습이 상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딥러닝이라는 것은 통상의 SVM이나 CRF라고 얘기되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기계학습에 비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한 게 한 2015년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 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요.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가 생각나고 알파고가 딥러닝을 썼대더라. 또 딥러닝 중에서도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강화학습을 썼더라 라고 해서 인공지능 이퀄 딥러닝, 딥러닝 이퀄 강화학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기계학습은 한 절반 정도를 그림해 보시는 것처럼 차지하고요. 이 기계학습 중에서도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한 60-70% 정도가 딥러닝에 해당이 되는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딥러닝과 기계학습을 포함한 걸 우리가 비기호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추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귀납적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는 인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분야는요, 저희 회사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그리고 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에 있는 시리들은요, 전부 다 비기호적 접근 방법을 쓰는데, 이게 knowledge graph라고 얘기하거나 ontology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역적 추론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들은,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은 이 두 기술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축은 연역적 추론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 축 연구는 귀납적 추론, 기계학습 기술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연역, 귀납, 유추적 추론 뭐 이런 등등을 한꺼번에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어디서 만들어질 거냐 보냐면, 바로 이러한 기호적 접근과 비기호적 접근이 융합되는 부분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 뒤처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과기정통부에서 이 새로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그래프는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전통적인 기계학습, 트래디셔널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셜로 뉴럴 네트워크, 다시 해서 낮은 차원의 인공신경망, 그리고 맨 꼭대기가 깊은 인공신경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보시는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요, 실제로 데이터량이 적으면은 전통적인 기계학습이 훨씬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근데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전통적인 기계학습은 성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딥러닝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응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딥러닝을 적용할 만큼 충분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냐는 겁니다.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적다면 오히려 전통적인 기계학습이 훨씬 좋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미지 분석, 이미지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CNN이라고 얘기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이 딥러닝으로서 사람보다 높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요. 사람이 한 95% 전후면 기계가 97% 정도의 정확률을 가지고 이미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MT라고 얘기하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 엔진 같이 자동 번역을 하고 있는 엔진들도 NMT라고 얘기하는 기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얘기하는 뭐 LSTM이니 뭐니 이런 인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도 현재는 미들 레벨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서 성능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음성 인식은 이제서야 사실은 전통적인 모델과 딥러닝이 결합되기 시작을 하고, NLP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사실 얘기해서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아직 전통적인 분야보다 탁월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알파고를 본다면 알파고는 강학습하기 전에는 이미지 인식하고 자동 번역 사이였다면, 강학습하고 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존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고는 자기 스스로가 바둑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죠. 인간은 사실은 우리 인간 한 명은요, 바둑도 둘 수 있고 장기도 둘 수 있고 저처럼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 이미지 인식도 할 수 있고 또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단 한 가지의 기술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네로 AI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분들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또는 앞으로 20,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이런 인공지능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는 71억 명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소셜리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컬렉티브 AI라든지 소셜 AI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현재 인공지능은 전부 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 기계학습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런 기계학습 방식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말인지 사람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만 장에서 수십만 장의 사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3살짜리 아이한테 고양이 사진 20장만 줘도요, 어디 엉뚱한 데 가서 고양이 비스무리한 게 나와도 고양이인지를 알아보거든요. 인간은 스몰 데이터 러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몰 데이터 러닝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데이터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똑똑해질 수 있냐는 거죠. 그걸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액티브 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인데, 제가 기술적인 얘기니까 이건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고가 사용하는 리인포스먼트는 아마 향후 20, 30년 동안에 상용화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는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이 작년도에 한 얘기예요. 리인포스먼트뿐만 아니라 언슈퍼바이즈 비교사학습이 상용화되려면 아마 수십 년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분야는 여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투자해서도 집중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knowledge graph와 같은 실제로 기호적 접근 방법과 딥러닝 같은 비기호적 접근 방법이 통합이 됨으로써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막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기술 개발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5분 동안에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그런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얘기와 함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게 바로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이 사진인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패딩턴 스테이션입니다. 런던에 있는. 패딩턴 스테이션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차, 이게 1926년인데요. 기차가 있고 이 기차 앞쪽에 보면 뭐 다이닝 티룸도 있고 뭐 서점도 있고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발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지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이 안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점을 의미하는 거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협력을 하고 또한 그들을 이 새로운 어쨌든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IT 플랫폼 진화를 한번 우리 경험을 보면 시작이 PC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이제 우리는 데이터 시대로 들어와 있고 언젠가는 지능 시대로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과거를 보면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떼돈을 봅니다. 뭐로 벌었냐? 그때 플랫폼은 PC 운영체계인 MS-DOS와 윈도우즈였고요. 이걸 통해서 그 위에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걸 갖고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월드와이드 웹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요. 브라우저가 플랫폼 되고 그 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구글이, 네이버가, 아마존이 사실은 현재 인터넷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됐죠. 모바일 시대 볼까요? 갑자기 망해가던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고 나서 나온 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3S였습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전세 수백 개 이상이 됐었던 휴대폰 회사의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20종 이상이 있었던 모바일 OS가 다 망하고 전 세계에는 지금 딱 두 종의 모바일 OS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1등하고 있었던 회사인 노키아 망했고요. 2등하던 아시는 것처럼 모토로라 망한 거죠. 이 시대에 모바일 OS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앱스토어라는 것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플랫폼이 되게 되고요. 모바일 앱, 오투어와 관련된 것들, 또 이걸 통해서 거대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향후는 어떻게 될까? 아마 클라우드나 IoT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가 한 축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바로 인공지능 플랫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대략 한 25만 년이라고 봅니다. 25만 년 전쯤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5천 년 전쯤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100년이 됐고요. 마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고작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은 바로 말이죠. 그리고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에 적합한 형태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플랫폼의 라스트 원 마일, 플랫폼의 라스트 원 센티미터는 뭐가 되냐면 기계들과 인간의 인터페이스를 장악을 하는 플랫폼이 되려고 보여지고 그걸 위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거대 AI 회사들, 국내로 따지자면은 통신회사들 또 삼성과 같은 것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는 건 작년에 미국에서 조사된 그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가 되겠고요. 또 제가 회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국내에서 또 인공지능 회사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든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또 기업이나 공공에 적용하고자 있는 기업들, 또 데이터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광고 시장을 혁신을 하고 교육 시장을 혁신을 하고 그 국방 분야를 혁신을 하고 금융 분야를 혁신을 하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혁신하자고 하는 국내도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한 플랫폼이 되려면 파라럴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데이터 가버넌스를 가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사람들이 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양한 모델 중에서 그 모델을 최적화하고 모델을 골라내기 위한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지능형 펑션뿐만 아니라 제3자가 만들어진 것들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API나 과금이 결합이 되는 것.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AI Azure Service라고 얘기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국가적인 그리고 또 어떤 기업체들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얹어질 일이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이 아마 미래의 인공지능 플랫폼, 데이터 기반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발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창조, 창의적인 산업이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은요, 자본산업이고 인력산업이고 장치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 셋을 다 가지고 있는 1등이 누구냐? 구글이고요. 2등이 아마도 아마존일 거고 3등이 페이스북이나 바이두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이런 회사가 5개나 되고 중국은 3개 회사나 있는 거죠. 실제로 투자 규모를 보자면 작년 기준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삼성과 LG와 SKT를 포함한 저 회사 같은 민간 투자 또는 학교에서 투자한 모든 걸 합쳐봤자 6천억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게. 엄청 커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구글이 작년 한 해에 투자한 인공지능이 대략 4조 원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 구글 한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모든 전체 인공지능 R&D가 뭐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아마도 직업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직업은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 이 장표를 보시면 이것도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맨 왼쪽 상위는 실질 GDP입니다.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실질 GDP인데 7배 잘 살게 됐거든요. 미국이요. 그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실질 실업률인데 실질 실업률은 지난 7년 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7% 내외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있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리고 2008년대 금융위기 왔을 때만 실업률이 올라가지 산업혁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큰 변화가 있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이 보시는 것처럼 6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견한 이 그래프를 보면요. 2차 산업혁명이 막 끝났을 무렵인 1930년에서 40년도에 주당 근무 시간이 한번 출렁을 하게 되면서 근무 시간이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을 때인 90년대 무렵에 또한 주당 근무 시간이 또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면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주당 근무 시간이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대략 하루에 6에서 7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형태로 우리는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실업률은 유지가 되면서 일하는 근무 시간이 더 줄어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셜 디바이딩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덕티비티나 GDP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 모든 국가의 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지난 70년이거든요. 그런데 중산층 소득이 3차 산업혁명 이후로 멈추게 됩니다. 그 얘기는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쌓는 속도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말씀드린 장비와 인력과 그리고 또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산층과 정말 부자인 사람들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세금을 매기자든지 법인격을 부여하자든지 뭐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재 문제입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서 왼쪽은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실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정원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스탠포드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울대하고요. 또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력 배출을 보면 지난 20년간에 오히려 줄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하고 미국, 인도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미국하고는요, 소프트웨어 인력이 20배가 차이 나고요.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30배가 차이 납니다. 잘 체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오늘 사실 정보과학회 회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인구 중에서 상위 5%,
우리가 보통상 상위 5%라 그러면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상위 소프트웨어 개발자 5%가요.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상위 2%, 3%에 있는 애들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요. 실력 차이가 얼마 나냐면요. 10배, 20배 차이가 아니라 50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개발한 것보다 능력 있는 친구들은 50배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이걸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큰 우리가 위기에 있고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양쪽으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데이터 생태계뿐만 아니라 AI, 4차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그 중심, 사랑 중심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볼 단지 양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 보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 격차 문제도 큽니다. SCI 논문 같은 경우는 10위 안에 드는데요. 비SCI 논문으로 보자면 지금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고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 상태이기도 해요. 데이터 관점으로 보자면요. 실제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죠.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는 20위권 바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품질 문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로만 봐도 도전 과제가 크죠. 작년에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파지티브 규제를 네가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노력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로 둬가지고서는 이렇게 어떤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버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우버보다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에만 가면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TV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전 세계 가면 야 한국에 가면 그게 된대 라는 것이고 한국에서 모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포털을 하고 경쟁을 했었죠.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버도 없고 에어비앤비도 불법이고 핀테크도 불법이고 헬스케어 부분도 불법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국민이 그거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이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부분에서 늘 얘기 나오는데 그것만 보아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 위치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비법, 전기통신법 해갖고 개인정보 하나로 하려면 이렇게 7개, 8개의 법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4차 산업 부분이란 건 융합 서비스거든요. 그럼 헬스케어에다가 데이터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그거를 모바일 앱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4개 부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형태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는 것 되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성숙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작기에 있게 보이고요. 같은 하이프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이브의 꼭대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관심의 꼭대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거를 실체로 만들어내야 될 시기에 다가오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건 이제부터는 어쩌면 그 거품이 좀 꺼질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그 현실화해내기 위한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아마 3년, 5년 동안에 인공지능 부분도 과거에 그랬듯이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면서 경영학적으로 얘기했을 땐 캐즘이라는 걸 건너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다시 얘기해서 알파고는 돈을 한 번도 만들어낸 적이 없고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던 인공지능 회사 20개 중에서 매출액 100억 이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그 얘기처럼 현재는 비즈니스 모델과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 인터넷 닷컴 버블 때 99년, 2000년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죠. 아마 이 거품이 좀 수그러들면서 실체가 나오고 거기서 살아남는 존재들이 차세대 네이버가 되고 차세대 아마존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존 정리가 어떻게 될지. 인프라는 클라우드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그렇죠. IoT와 인베디드와 5G의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 과거의 정부처럼 건수가 아니라 품질 높은 오픈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작년에 이게 입법이 됐습니다.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의 경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강제로 오픈하게 할 수 있다. 그게 프랑스에서 오픈된 그 디지털 리퍼블릭 로우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거든요. 뭐 이런 정도처럼 데이터에 대한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재 문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려운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 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테스트 배드가 돼야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배들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걸로 성공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못하는 것 한 놈만 죽으라고 패는 거죠. 한 부분만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는 미국 애들도 못하고 중국 애들 못하는 하나를 짓고 그걸 중국 애들과 협력을 하고 미국 애들과 협력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부족한 재원, 부족한 돈, 부족한 데이터라면 그렇게 한 놈만 패가지고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미국 애들이 못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이 이제 전략적 첨단성을 갖는 소수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인데요.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고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둘의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아마도 미래 세계는요. 또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에서 기계와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직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곳들, 국가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성장을 하고 보다 인간답게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경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라이트웨이트 말씀드리고 미래 대응 재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딸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기존의 산업혁명은 사람이 몸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사람이 머리로 했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부터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기습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저는 뭐 아까 이제 이경일 대표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낭비하고 소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런 니즈들을 개발하는 것과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융합하는 영역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 마이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딥러닝, 머신러닝, 뭐 IoT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모두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미래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제언을 몇 가지 좀 그 뭐 토론 주제 또는 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다고 하면 산업계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도록 하자. 아까 이제 이경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술들은 거의 유틸리티처럼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기술적인 투자를 이쪽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공유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뭐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도메인 융합이 가능하게끔 또 저희가 본다면 뭐 의학이면 의학, 뭐 플랜트면 플랜트, 또는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이런 식으로 도메인별로 이것이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타겟팅해서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산업계에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아까 그 이경일 대표님 말씀하신 미국이 20배, 중국이 30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참 처참하고 자괴감이 많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한 친구 한 사람이 보통 엔지니어 50배, 100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좀 더 똑똑해지면
그 숫자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숙제가 오픈소스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픈소스에 조인하고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그리고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전 세계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너무 이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전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에서 그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티타임 가지면서 홍보인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인력을 좀 키울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학계에 드리고 싶은 또는 뭐 토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정책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보면 진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저도 역시 이제 국가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키스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 R&D 과제에서 공유해야 할 데이터와 축적해야 될 데이터를 명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연구 결과가 데이터가 돼야 되는 시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멀티 카테고리를 데이터로 분류하고 뭐 완전 공개, 일부 공개, 조건 공개 등으로 해서 데이터를 쌓게 하고 뭐 조건 공개의 경우에는 뭐 유료냐, 상용이냐, 관수냐 이런 것들을 뭐 RFP라든가 기획할 때부터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레벨을 저희가 연구 레벨도 제가 TRL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품질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필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재근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래 한글 좀 그만 쓰자. 사실 아래 한글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갑자기 이 데이터의 교환에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키스텝에서부터 물론 이제 뭐 공무원분들을 설득할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키스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량글을 그만 쓰든가 아니면 아량글이 정말 이 머신 리더블한 형태로 정말 쉽게 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좀 변경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는 단일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다가 아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내드셨는데 사실 제가 파악한 건 13개쯤 되거든요. 각 부처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도 그 부처 칸막이를 넘을 수가 없고 어느 데이터도 뭐 병원이면 병원, 그 건물이면 건물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융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규제라는 표현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규제를 철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일일이 다 13개면 13개의 법을 모두 개선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그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어떤 뭐 통합법 같은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빠른 형태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샌드박스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리고 뭐 사회 경제 산업 환경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돈 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아무리 돈 대줘가면서 연구개발 많이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거 돈 된다라고 하면 다 달려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 한 사람 또는 백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뭐 아까 저희가 티타임 말씀드렸습니다만 IPO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 또는 데이터 간의 M&A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기업 간의 M&A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IBM은 3조를 주고 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3억도 주고 살 데이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좀 먼저 앞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일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생각을 뭐 거의 뭐 100%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잘못하면 중원부원 되겠다라는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좀 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챌린지 방식의 R&D 그 기과 R&D를 수행할 연구 수행자를 챌린지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선 본선을 거치고 어제 AI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장관상을 이제 시상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처음부터 기획하고 문제도 발굴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우리 데이터에 관련된 우리의 현실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굴을 하면서 뭐 적조 문제부터 녹조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부터 추려왔는데 결국은 가짜뉴스 찾기로 문제 발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쓸 데이터가 없다였습니다. 자, 적조에 관련된 건 어딘가에 어느 창고인가는 있을 겁니다. 그 창고에서 우리 챌린저들까지 끌고 나올 수 있겠냐, 우리 이 기간 내에. 그게 이제 처음 기획을 시작한 게 이제 그 3월 달인데요. 그들도 연구를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한 5, 6개월을 준다면, 역산하면 어느 창고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나올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근데 그나마 뉴스는, 기사는 인터넷에 뒤지면 있으니까 그게 가장 낫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결국 이 주최 측에서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셋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데이터가 많은데도. 왜냐하면 트레이닝 셋을 하려면 다 정제해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배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난이도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 없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야단도 맞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챌린지가 가장 유명한 게 캐글이라는 게 있죠. 캐글은 데이터를 아주 잘 정제되어 있고 자기 목적에 맞게 튜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다 할 때 그 문제를 기업이 내놓습니다. 캐글 챌린지에. 나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은 이거다. 이거를 풀어다오. 대신 잘 푼 팀한테 상금 줄게. 이렇게 풀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일일이 언론재단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죠. 구입을 해서 저희가 손을 다 봤습니다. 기사에 보면 중간에 광고 들어가 있죠. 다 걷어내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짜뉴스도 또 임의로 좀 만들어댔습니다. 막 만드는 거 어차피 만드는 거지만 그 손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이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희는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눈이 벌게져 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데이터의 현실이라는 걸 저는 정말 온몸으로 느꼈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챌린지를 해보고 이제 탑3에 들은 팀들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1년 동안 고생한 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팀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런 와중에 이제 키스트에서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키스트에서 각각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열려있는 데이터들이 한 예로 어떤 포럼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특정 시청에 특정 구청에 있는 무슨 도로건설과의 전화번호를 각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쫙 펼쳐놨어요. 포맷이 하나도 안 맞고요. 그거를 기계 프로그램이 처리하면 다 에러가 날 정도의 전화번호 하나가 담당자의 전화번호 하나를 샘플로 쫙 들었습니다. 그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얘 패딩 길이나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갖다 끌어다가 이걸 기계학습을 한단 말이냐. 기계학습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데에도 에러 핸들링 루틴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리포트를 이제 접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특히 인공지능 쪽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제 R&D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은 작년부터 이제 RFP에 모든 연구 데이터는 공개하라고 제가 RFP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인 경우에는 소스코드도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데이터는 더 이제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미처 못하고 있는 거는 이건 또 챙겨야 되는 일이지만 이 연구 데이터가 그 시청의 어떤 도로공사 도로관리의 담당자의 전화번호처럼 나오지 말라는 걸 저희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모아놓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길들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또 다른 하나 일환으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민간 그 공공의 데이터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이제 국제 디팩토입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이미 각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스탠다드 방식의 그 CCAN이라고 하는 CKAN 그 약자인데 CCAN이라는 방식의 포털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것도 이제 오픈소스인데 그걸 저희가 도입하고 그거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기정통부의 데이터를 이제 먼저 거기에 올리는 거를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각 부처나 이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이 R&D 바깥에 있는 노력들이 지금 같이 입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재 그리고 이제 사람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인재를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 좌표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인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텐서플로우 기준으로 보면 저는 텐서플로우 위의 인재와 그 텐서플로우 아래의 인재를 우린 구분해서 투자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텐서플로우를 매우 잘 써서 산업에 융합하면서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다른 그룹은 뭐냐면 텐서플로우와 같은 그 아래에 인공지능의 깊은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이원화되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텝에서는 이제 R&D와 그 전체적인 걸 이제 다 이제 그 조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우리 R&D 투자하는 것과 데이터와 인재에 관해서는 그런 현장에서 저는 제가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겪은 바가 특히 이번에 이제 AI 챌린지를 하면서 굉장히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구체적인 입체적 조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나은 방향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봉희 교수님. 예, 오늘 그 발표하신 이경일 대표님 보니까 너무 말씀 발표를 잘하시는 게 올림픽 선수급입니다. 이게 보통 그 발표 잘하면 말씀 잘하는 분이 내용은 없는데 오늘도 내용도 풍부하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또 토론하신 분들도 원고 없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 고등학교 때 반 친구가 포항제철 소장입니다. 포항제철에는 지금 현재 한 센서가 50만 개가 있고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뭐 아변 열연 해가지고 강판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뭐 금속, 재료, 물리 모든 과학기술과 최신 기술은 다 써서 해도 아직 품질 개량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50만 개의 센서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 데이터 수집 저장은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강판을 여러 나변하면서 식히는데 그 물도 사용하고 공기도 있고 그래요. 오늘까지 추운 날 같으면 품질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현장 작업자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손가락 힘도 세고 머리 돌리는 것도 세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 작업자의 노하우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품질의 강판을 생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는 저 여러 가지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사출 성형 아십니까? 사출 성형 이런 거 만드는 게 사출 성형입니다. 사출 성형의 이 분량을 검사하는데 제가 공장에 가 보니까 태국 노동자가 육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1분에 하나씩. 아 낮에는 잘합니다. 사장도 있고라니까 이게 24시간 돌립니다. 새벽 2시 되면 태국 노동자 휴대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자.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 메트로, 지금은 서울교통공사죠. 서울 메트로의 제 친구가, 고등학교 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장정우 사장이 14년 5월 달에 그만뒀어요. 이유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상왕십리에 열차 추돌 사고, 그래 해가지고 서울 메트로 사장한 지 1년 만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메트로 사장할 때, 너 빅데이터 하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거 좋아요. 지금 이제 부산에도 그런 지하철 사고가 나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2012년에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네? 다른 대학보다 제가 굉장히 앞섰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거 일시적 유행이다. 한물 금방 뭐 없어질 거다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산 지하철에서 저한테 와서 열차 추돌 사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 지하철에 보시면 사람이 운전합니까? 아니면 자동 운전합니까? 앞에 기관사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머전시에 이거 하는 거고 전부 다 자동을 해요. 그럼 자동으로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노조 때문에. 아, 지금 여기 뭐 노조를 제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노조의 작업은 자가 열차가 정지하면 그 데이터셋을 서버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현재 그게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그러니까 뭐냐면 왜 지하철 차량의 얘기를 하냐 예방 정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조 이제 이 직원들이 예방 정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전류 저항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 가능은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대수집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 해서 저기를 제가 이제 기승전결 이제 톡을 할 때 좋아하는 게 이제 기승전결입니다. 그 이제 기는 뭐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 이제 이경일 대표님도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결국 데이터 중심으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려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무엇을 하자는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달라지지?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는 우려하는 게 현 박근혜 정부에서 뭐 창조경제하고 재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명확한 손에 씹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으로서 뭐냐면 저는 얘기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자, 불확실성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도전. 중국은 말이죠. 이 공산당 일당 독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가 발달 안 하니까 공산당 정부에서 그냥 뭐 핀테크, 알리페이 해가지고 한 번에 갈아엎었어요. 그죠? 그래서 알리페이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게 이 정부 특성상 엄청나게 판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AI 인력 양성도 엄청난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국의 중국 정부의 모든 대학에서 인력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좀 도전한 것은 기술 혁신은 엄청나게 빨라지고 미래 환경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앞으로 미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 원천 기술 요소를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밀리는 이제 과학기술 이게 곧 닥쳐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사의 전 학문 분야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높은 미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찾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지능 로봇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원천 기술은 안 하고 거의 뭐 조립하고 프로그램이 짜가지고 이 정도로 끝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확고한 원천 기술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려면 물론 뭐 나노 맴스부터 해가지고 제가 뭐 기계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걸 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저희들이 그 이제 대통령 정부도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R&D 투자가 많다. 사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구 성과가 R&D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연구 투명성, 그 다음에 우리 이제 R&D에 재현 가능한 연구 이런 것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셋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걸 평가하는 결국 이제 논문이 아니고 결국 야 너희들이 어떤 데이터 가지고 했으며 너희들이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 재현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여하튼
판가리가 지금 돼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 근데 이게 디플레이되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호 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웅도 낚시패에서 또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 아직도 데이터 수집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결국은 데이터 칸막이, 업무 칸막이, 부처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가 하나 나가면 여러분들 한 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경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도 있고, 예? 뭐 재난청도 있고, 여러 부서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떠들지만 실제 저는 뭐냐면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뭐 선박에 관련된 전사적 데이터 통합 컨트롤 타워 기반의 그런 그 뭐야 혁신 예? 이런 것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공산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한 번에 갈아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상해항을 갔다 왔는데 상해 양산항에서 지금 뭐를 지금 연탐하냐면 한국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는가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면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서비스에 있습니다. 서비스. 중국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창의적인 우리 서비스를 발굴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서비스가 어떤 누구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만이나 공항 같으면 예측 가능한 항만. 그러니까 3시간 뒤, 1시간 뒤 또는 뭐 한 달 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운영, 철도 이런 것을 좀 하자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우리가 데이터 칸막이를 극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과학기술계의 연구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R&D도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그런 과학기술 R&D 연구 데이터셋을 만들고 정부는 칸막이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전사적, 저는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데이터 통합 컨트롤 타워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